2020년 10월 4일 니키위기. 오늘은 두 번째 시즌 그리팅, 두 번째 날이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랑 좀 다른 컨셉트로 촬영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카주얼한 미소도 살짝 있고, 뭔가 좀, 세는 그런 강한 느낌을 좀 풀고, 약간 살짝 너무, 뭔가, 뿌듯함? 뭔가 그런, 부드러운 그런 약간 느낌으로 오늘 촬영했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살짝 카주얼 그런 느낌보다 약간 너무 시크한 느낌이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좀 약간 어색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 배웠고, 특히, 선우 형한테 많이 배웠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시즌 그리팅을 통해서, 약간, 선우 형이 잘, 뭔가, 제일 잘 표현했던 것 같아서, 그거를 보고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서, 다음 이런 컨셉트로 갈 때는 좀 오늘 배웠던 거를 좀 살려서 뭔가 좀더 자연스럽게 촬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제가 좀 촬영할 때 의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좀 멤버들 있잖아요. 근데 막 촬영할 때는 다들 너무 집중해서 많이 단체로 촬영할 때도 다 집중해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빨리빨리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진 찍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너무 약간 다른 멤버들한테 좀 감사 하는 부분도 있었고 많이 도와줬으니까 다른 멤버들이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있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 이틀 동안 아직도 뭔가 다른 촬영도 남아 있는데 그래도 남은 촬영을 열심히 하고 약간 이번에 아쉬웠던 부분을 뭔가 좀 고쳐서 더 좋은 촬영을 좀 찍고 싶더 좋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리고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은 일단은 피자를 먹었다. 오늘 3시쯤인가? 4시쯤에 그 피자가 와서 피자를 같이 멤버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사실 너무 피자는 방송 때 많이 먹었어가지고 너무 약간 먹기 싫었는데, 뭔가 오랜만에 피자를 먹어서 뭔가 좀 힘냈던 것 같다. 힘이 나고, 뭔가 살짝 멤버들이랑 이렇게 뭔가 처음에 이렇게 피자를 먹었으니까 너무 약간 기분 좋았던 것 같아서 오늘 많이 맛있었다. 그리고 녹음을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에는 좀, 녹음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춤이 너무 떨어졌던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춤 수업도 시작해서, 그때는 제가 먼저 잘 집중해서, 다른 멤버들의 그 파트도 잘 보고, 어떤 식으로 거치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자기도 집중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다. 요즘에 좀, 어제?
어제 그 시즌 그리팅 촬영했을 때, 약간 스포츠 선수 같은, 저는 럭비 선수의 컨셉트로 촬영했는데, 약간 이거, 럭비 선수가 이렇게 항상 볼 있잖아요. 그거를 캔디로 바뀌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고, 약간 다른 멤버들도 재미있더라고.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도 했거든요. 그렇게 뭔가 어떤 식으로 촬영했는지, 뭔가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뭔가, 개인적으로는 농구 컨셉트로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농구를 약간 저는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런 포즈나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멋있으니까 뭔가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뭐 약간 다양한 뭔가 그런 다양한 컨셉트로 많이 하니까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 사실 제가 시크한 느낌이 잘 뭔가 배용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아까 말했는데, 저도 뭔가 시크한 느낌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다양한 느낌으로 뭔가 앞으로 잘 찍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이 선전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팬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기도 뭔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는 큰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선배님들의 그런 촬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노력이 촬영 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연습을 더 하고 싶긴 해요. 사실 너무 요즘에는 연습을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것보다 사실 촬영 같은 거나 막 이렇게 녹음도 하니까 뭔가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뭔가 좀 연습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반선 때는 뭐 연습밖에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요즘 좀 연습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촬영도 많이 뭔가 팬분들한테 사이를 좀 팬분들이랑 같이 사이를 가까워지는 기회라서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좋지만 그래도 퍼포먼스도 중요하니까 퍼포먼스적으로 약간 좀 연습을 필요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요즘에 든다. 지금 몇번 했나? 8분! 8분도 했어요. 진짜. 근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죠. 네. 오늘은 뭔가 살짝 특별한 날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0월 4일 제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뭔가 오늘 촬영하면서, 오늘 12시 지났을 때 제가 먼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로 아버지의 좀 연락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뭔가 뭔가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저 앨범을 뭔가 보여줄 수 있게 저도 노력을 하니까 아버지도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감동했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촬영할 때 전화가 와가지고 네, 좋은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앨범도 준비 하고 있으니까, 이 앨범이 더 좋은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주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는 엄마의, 어머니의 그 생일이니까 이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을 줄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0분도 해버렸는데, 2020년 10월 4일 니키기 끝. 안녕.